자, 도착했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오! 오셨다. 헤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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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아, 왜 이렇게 지적이게 변했어? 언니! 미안해. 내가 오면서 너 욕을 조금 했거든? 네. 그냥 미친이라고 했어, 미리 얘기하고. 아, 근데 저 시즌2부터는 잘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아, 만나 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도수코 때부터 잘 뵀어요. TV에서. 아, 네. 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와. 언니, 얼굴이 너무 이쁘시다. 너무 예쁘시다. 안녕하세요. 와, 이 체구에서 춤을 이렇게 출 수가 있구나. 체구가 엄청 잡으시구나. 진짜? 술 뭐 드실래요? 역시 내 편하자는 이렇게 술 종류가 다양해야 돼. 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시즌2라니야? 어, 아니, 아니요. 싹 놀아. 자, 우리 또 뉴 멤버입니다. 그래, 우리 머링커닝.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내 편하자의 MZ세대. MZ는 손해보험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 그런 거. 자, 한마디 해주세요. 인생은 바로 지금! 아, 뭐야.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이지, 그거는. 임바지 아니야, 임바지? 뭐야, 임바지는 감자탕이잖아.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올드 사운드는 맞춰줘야 돼. MG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MG는 요즘 뭐라 그래? 건배를 안 해요. 그냥 안 한다고요, 건배를. 건배사를 안 해요. 아유, MG들. 와, 진짜 맛있겠다. 빡빡하구만.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곱창? 응, 압도적이다. 많이 드세요. 아, 여기 곱창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일단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예, 우리 또 내 편한자에서 지금 우리 혜진 언니가 올드 사운드를 맡고 있어요. 올드 사운드. 늙은 소리. 늙은 소리를 찾아서 이걸 맡고 있습니다. 어? 언제쯤 얘기야? 약간 올드 사운드. 우리 또 지윤이는 또 MG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젊은 소리를 맡고 있고. 젊은 소리도? 저는 약간 인류의. 뭐? 모두를 보듬고 사랑하고. 곁을 난 지니. 오네. 이 언니가 시즌 1때 겨털을 계속 안 깎고 와가지고 노출됐어요. 아, 진짠 줄 알지 않아? 모니카 씨는 어떤 좀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세요? 제가 하나 해드려볼까요? 어어. 댄싱 머신 어때요? 아, 댄싱 머신이 뭐예요, 언니? 댄싱 머신 옛날에 그거잖아. 이렇게 춤추면 섹도 씨발 막 이러면서. 너 몰라? 섹시도 말이지. 섹도 씨발 이러면서 춤추면 댄싱 머신 뜨잖아. 어, 저는 조금 너무 팬인데 좀 아쉽습니다. 아, 나 또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심사받고 있어. 약간 독설하시는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정말 독특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회를 준 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요. 여기서 하면 돼요. 저희 프로그램에 독설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 욕 나오는 것도 많고. 욕 나오는 것도 들어와요? 사연이? 제가 너무 과몰입하는 게 걱정이고요. 아, 과몰입 좋은 것 같아요. 과몰입이 제일 좋아요. 너무 해요, 과몰입을. 그러면 시즌 1때 좀 나왔던 사연들 몇 개 말씀드릴게요. 네. 있어. 드릴게요. 네. 있어. 야, 너 때리는 줄 알고 야 피하는 거 봤어? 나 진짜 쫄았잖아. 나 때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카드를 저한테 준다는 건 메인 MC가 됐다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엄지윤의 내 편하자로 편성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엄지윤의 내 편하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좀 핫했던 사연이 있어요. 남친 차에 흔적을 남긴 여직원. 외근으로 같이 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립스틱 묻은 휴지를 두고 가고. 여직원이. 네, 그리고 먹다 남은 마라콩이 뭐야? 아, 마카롱. 마카롱. 야, 너 지금 게스트보다 대본을 못 읽는데? 야, 무슨 또 스마트 지윤, 공발해. 안경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안경이 안 보이는데 왜 낀 거야? 이게 다 이미지예요, 언니. 그리고 내 담요를 또 사용하고. 아. 그리고 플레이리스트에 또 성시경 리스트를 추가하고. 아, 뭐야. 그 상황에서 남친이 이제 여직원하고 1박 2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따라가고 싶다. 이순이는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편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 진짜 너무 너무 마음 아픈데 따라갈 수는 없죠.
아, 정확하시네. 맞아, 맞아. 따라갈 수는 없는데 남자친구가 좀 그런 일들은 좀 알아서 기차 타고 오세요. 막 이런다던가. 저희 따로 가시죠. 거기 출장하는 데서 만날까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죠? 아쉬운 부분이 진짜 많아요. 맞아. 아니, 근데 뭐 남의 차에서 음식을 먹어. 그죠? 남녀, 이성인데 음식을 먹고 입술을 닦고 이런 게 편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 편하면서 빠기치는 거잖아요. 남사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와! 잘 뽑았다. 남사친 안 되지. 좋은데? 저는 연애하면 남사친 싹 썰어오는 스타일. 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제가 먼저 쳐야 할 말이 있죠. 너도 정리해, 여사친. 약간 제 스타일이신데요? 저랑 좀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것 같아요. 아, 그, 안경 그만 좀 야, 너 지문이 한 가득 묻었어, 거기. 앞에 뿌이 지금. 아,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어, 뭐야? 엄청 잘 보이네? 나 연기 때문에 안 보이는 줄 알았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거예요. 직장 동료의 과한 말투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풍자 갑자기 화장 수정 좀 할게요. 야, 잠깐만, 야. 한번 하고 해. 목에 잔뜩 꼈어. 그때처럼 영롱하지가 않아. 수정. 그렇지. 막 이런 거. 아. 말투가. 나 샴페인 너무 트윙크. 아, 단어도 그따고. 쓴이는 이것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맘마매매. 이런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때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야. 똥꼬가 말을 하는 거 같다 그랬어. 어. 그거 언니가 나한테 얘란 말인 거 같은데 내가 막 말하니. 미워할 거예요. 야, 죄송한데 똥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저렇게 할 것 같아. 아, 머리 쌤 좀 나빠서 그래요. 꺾기. 어때요?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동료가, 회사 동료가. 제가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불렀는데 냐냐냐냐 이랬대요, 제가. 어?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애교랑 애기는 다른 거야. 세다. 그래서 내가 애교가 아닌가? 이랬더니 애기야. 오. 네가 애기야? 해서 미안해. 죄송한데 그분이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한데? 그래서 애교와 애기는 다르다. 이분에게 전달하면 딱 될 것 같아요. 한 명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명이나 필요 없을 것 같고 해결이 되는데? 이번에는 VS처럼 논쟁이 있대요. 내 연인이 이성 친구와 단둘이 하면 더 싫은 건? 아, 그냥 싫은데. 밤에 커피 마시기, 낮에 술 마시기. 난 이거 벨붕인데? 전 낮에 술 마시기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자체가 엽기적인데? 아, 그래도 골라. 그래도 골라야 돼. 저는 무조건 술이요. 밤에 커피 마시기? 아, 이것도 감성 있네. 밤에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24시 커피숍을 간다는 건데. 그죠. 안 되지. 잠도 안 오잖아, 심지어. 낮술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어? 낮술은 얼굴에서 시뻘개지니까. 나는 술 아무리 먹어도 얼굴 안 빨개지는데? 언니 빨개. 이제 빨개 얼굴. 나 진짜 피곤한가 보다. 죄송한데 발그레예요, 발그레. 겁나 빨갛네? 아, 근데 이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야, 술. 난 낮에 술. 난 무조건 낮에 술. 술이 문제라고 봐. 아니 뭐 낮에 뭐 만나서 뭐 어디 못 가? 맞아. 근데 술은 진짜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봐봐. 낮술에 여사친 자취방에서 술 마시면 오케이야? 안 되지. 밤에 한강에서 편의점 앞에서 커피 마시는 거 오케이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 둘 다 안 돼. 시간은 상관이 없다니까? 맞아. 술이 안 돼. 그러니까 둘이가 안 돼요. 술이 안 되는 거야. 술이 안 되는 거야. 술 먹으면 끝나.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곱창 대 대창. 곱창. 그럼 저는 소화빌산 프리미엄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왜 물어봤어?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소갈비살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5인분이야. 예! 왜? 5인분 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혹시 지금 결혼하셨나요? 사모님이 낮에 남사친과 낮술 마시기, 저녁에 커피 마시기. 낮술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이런다니까 다 달라요, 이게. 왜? 저녁에는 좀 감성에 빠져요. 약간 어둠이 주는. 네. 그러면 술이 주는 약간 감성도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술을 보다니까. 그걸 먼저 말해 물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다 본인 베이스여가지고 어려워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는 낮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낮에 술을 마시면 어떤 기분인지를 아예 모르겠어요. 낮에 술을 먹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느낌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언니 잡은 적 없잖아요. 없어. 왜? 나한테 추면 그냥 피곤한 거거든. 올드 사운드 혜진 언니가 굉장히 유명한 몸치입니다. 아이 몸치라니요. 몸치잖아 언니. 춤추는 오빠잖아요. 아니 몇 번을 봤는데 몇 번 다 형편없던데요 언니. 일단 제 웨이브를 한번 보고 얘기해. 언제예요? 언제? 언제예요? 어? 언제예요? 언제? 언제예요? 어? 약간 저스트 절크 느낌이네. 그냥 절어. 그냥 절어. 저스트 별, 벙크, 벙크. 저스트 절어, 그냥. 프라우드먼에 어떻게 영입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이, 야, 장난 아니지. 나는 10억 주고 데려가야지. 와, 역시. 그녀의 대답은? 저는 못 데려가. 그러면은 춤은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요, 노력인가요? 네, 노력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전 타고났는데요? 그렇군요. 한번 보여줘봐. 웨이브 한번 보여줘, 웨이브. 네. 어, 정답! 꼼장어! 꼼장어! 꼼장어 불에 태울 때. 이 정도면 유연하지 않아요? 어, 유연해요. 야, 저분 인자한 분이야. 제가 진짜 춤을 엄청 잘 추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댄싱머신. 근데 런 챌린지를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하는데 나도 바닥에 런닝머신 깔린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막 뛰니까 그걸 따라해봤거든요? 네. 못 보여드려요. 안 돼. 네. 그거 어때요? 런은 어떻게 뛰어야지 제자리에서 뛰는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 자전거 타기처럼 하는 거예요. 뛰려고 하지 않고 자전거 페달 밟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로 될걸요? 이렇게? 네, 네. 자전거 타, 페달, 페달. 우와, 우와. 자전거 타, 페달, 페달. 우와, 우와. 이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잘하는데?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발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뒤로 밀어야 돼.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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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네, 발을 뒤로 차고 네, 어, 그렇지, 그렇지 카메라 없어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리듬을 무시하는 거야 아이씨 발 놀래라 아이씨 발 놀래라 언니 부딪히기 싫으면 시켜야 돼요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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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힘들어 아 숨차 아 곱창 3인분 더 시켜주세요 숨차요 살 빠지겠다 이거 이거를 연습을 많이 했을 땐 살이 진짜로 빠졌었어요 저희 양박 좀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가져가셔서. 아, 왜 이렇게 뭐지? 네. 네, 네, 네. 사장님이 아까 혼잣말로 아유, 30명 온 것보다 더 힘드네요. 아니, 근데 요즘에 우리 아까 전에 런 챌린지 했잖아. 요즘에 챌린지 하면 뭐죠, 엄지윤 씨? 스모크 챌린지 저는 제가 거짓말 지고 집에서 따라해봤거든요. 오? 야, 한번 보여줘.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 아, 제가 보여줄게요. 노래 한번 주세요. 와! 어 잠깐만 야 너 이거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수우파에 난리나 우리 제가 지금 날것으로 표현해볼게요 좋다 좋아요 연골이 굉장히 닭스러워요 닭스러워요 닭? 닭이요? 닭? 네 닭이 잠깐만 이런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닭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칭찬인가 칭찬이에요? 세상에 많은 느낌이 존재하니까 제가 어제 먹었던 이자카야의 그 어떤 닭 목 요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잘 씹힐 것 같아요. 맛있는 느낌인가? 엄청 맛있고 연하고 염지가 잘 됐어. 염지가 염지, 잘 됐어. 염지윤으로 이름 바꿀까요? 되게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네, 침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니 디테일한 건 못 따라하겠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쓰잖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니 왜 그래요? 이게 스모킹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 투샷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하죠, 가능하죠. 제가 안무는 저도 안무를 까먹었어요. 뭐지? 아, 이거죠? 지윤이를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X 파이터에 그 술 취한 아저씨 계셔. 그분 아니에요? 축권 아니에요? 축권? 근데 지금 제가 봤는데 신체의 밸런스나 이 느낌이 바다 씨랑 흡사하긴 해. 오! 다리도 길고. 야 이거 송골이 당당 송당다 이거 아니야? 와 재능이 있으셨네요. 예능 쪽으로 확실히. 아니 아니 아니. 춤을 췄는데. 저 죄송한데 예술 예술. 비극인입니다. 아, 근데 춤이라는 건 참 매력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 녹화가 너무 기대돼.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즌3가 아니라 레귤러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 아, 레귤러 사이즈? 어, 그래서 내 편 하자 시즌2 화이팅! 화이팅!